보마. 자, 나비님, 생일 지난 5살 교정 5세에 되는 건가요? 생일과 보험 나이는 실제로 틀리기 때문에 실제 생일 플러스 6개월 이후가 보험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치열 교정이나 임플란트, 잇몸병이나 풍치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첫째는 이미 지금 치열 교정이나 지금 턱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지만 둘째, 셋째는 첫째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껴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2세부터 14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이라면 이상 부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도 2만원대 후반부터 4만원대 초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세부터 14세까지 치아 교정이 무려 400만원 보장이 되는 치아 교정 치료비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